오늘 수요 기도회에서 나눌 말씀은 지난 10계명, 1계명에서 4계명에 이은 설교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10계명 말씀드릴 때 문맥에 맞추어서 1부터 4계명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5계명에서 10번째 계명 말씀 나누면서 10계명 주신 하나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하면서 설교자 그 개인적 사견은 빼야 한다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내려와라. 은사님께 이렇게 배웠습니다. 근데 설교하다 보니까요, 때론 설명을 위해서 간혹 개인적인 이야기를 삽입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저에게 상당히 좀 곤혹스럽고 좀 난처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수없이 범한 계명도 있고 현재 자유롭지 못한 계명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받으면서 여전히 저도 약하고 우리 모두가 약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주님의 그 의지와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받으며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것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가족이겠죠. 가족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 아마 이유를 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도 계실까요? 제 친구 중에도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주 가까운 친구인데 그런 친구가 한 사람 떠올랐습니다. 가족만 생각하면 아픈 기억이 올라오고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받은 아픔과 상처가 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정 얘기가 나오면 마음에 불편한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겁니다. 모든 부모는 다 같은 마음이죠. 자녀를 향한 사랑과 마음은 다 같습니다.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 서투냐, 많이 서투냐, 그 차이가 날 뿐이죠. 서툰 부모의 사랑 때문에 자녀들 마음에 상처가 되기도 하고, 때론 분노가 쌓여 혈기부림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바울 사도께서 이걸 어떻게 하라는지, 에베소서 6장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보세요. 여러분, 부모는 강하지만 자녀는 약합니다. 세월이 약한 자녀가 성장하면서 부모는 약하여지고 자녀가 강하게 되죠.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자녀를 보면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저와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 부모를 살해하는 사건이나 이와 버금가는 사건을 보며 느끼는 것은 이와 같은 어릴 때 상처가 전혀 무관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의식과 정신을 다루는 상담학에서 이미 연구 결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메시지가 동의가 되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사람과의 관계에서 제일 먼저 주신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부모님에게 평소에 잘하는 사람이나 불순종하여 불효하는 사람이나 부모님을 향한 마음은 언제나 공경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공경의 사전적인 뜻을 찾아보니까 공손히 섬김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부모님에겐 언제나 겸손한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부모님께는 겸손한 마음으로 다가가라 이것이죠. 원어 성경을 보니까요, 공경하다, 카베드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뜻이 무겁다예요, 무겁다. 잠언 3장 9절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요,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첫 것을 가지고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같은 단어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나 여호와와 동급으로 여기면서 이렇게 섬기라 말씀하는 거죠. 왜 부모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공경하라고 하는 걸까요?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통로로 사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낳아 길러주셨고 하나님과 생명 창조 사역의 동역자로서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었던 대리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일 때 제일 먼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십계명에서 이제 부모님과 관련된 계명, 이 부모라는 단어를 이제 확대 해석하게 되면 친부모님과 더불어 어른과 스승까지 확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올리시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부를 때 사용한 단어가 내 아버지요, 히브리 말로 아브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혹 육신의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아버지와 또 주변의 어른이나 영적인 스승을 또 부모로 여기며 인생을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채워가며 섬기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이번 주에 우리 부모님에게 공경의 효를 또 잘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예요. 이 계명의 경우 좀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딱 보면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가 사람을 죽여봤겠어요? 일반적이지 않은 이 살인에 대해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한번 성경 찾아보시겠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이 살인의 규명을 사람 죽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또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이 말을 하는 자에게 무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 노하는 자마다 원뜻을 보니까요 이거예요. 옆에서 살살 자극하는 겁니다. 못되게 구는 겁니다. 충동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옆에서 누가 살살 자극하죠? 누가 살살 충동질하죠? 악한 귀신이 죄짓도록 충동질합니다. 마음에 나쁜 생각하도록 유혹합니다. 원수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노하는 자마다 또 다른 뜻, 말 그대로 막 썩내면서 화내는 거예요. 누가 되었든 화내면 그 화를 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감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주님은 그걸 가리켜서 살인죄로 여기며 심판하겠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보면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 나가라. 많이 들어보셨어요? 어리석다는 말이죠. 너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바보 아니야?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로 사람의 인격과 감정을 짓밟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똑같은 죄를 물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 조항에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한 구절 한 구절 계명 속에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 죄 문제는 계속 내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죄를 안고 기도하면 그 죄가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상달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바르는 거고 하나님의 보혈이 모든 죄의 정죄를 막아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인데,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무서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나가라. 이 주님의 말씀을 확대 해석하면 세상에서 생명을 죽이는 일이 참 많습니다. 내용을 다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인터넷 댓글에 악플 다는 것.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슷한 거겠죠. 마녀 사냥하듯 여론몰이 하면서 사실이 아님에도 사실로 몰아붙이며 한 사람의 인격을 마구 짓밟는 행위, 똑같이 여기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미워하는 마음으로 증오하며 했던 말, 간접살인으로 규명하시는 겁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도 회개하셔야 되고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자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목사들에게 성도들이 듣고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주의 말씀을 먹이지 않고 성도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했다면 이것도 영적 살인죄를 물으시겠다. 우리가 이런 살인죄를 멀리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지만 여러분 용서하셔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나 당하는 사람이나 용서하는 수밖에 없어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내면서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마귀는 끝까지 물고 늘어질 거예요. 원한 풀지 않도록 용서하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친히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용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귀신이 마음의 원한을 품도록 계속 충동질을 해대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용서하냐는 거죠. 그럼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도 내게 모욕 주고 수치심 주고 큰 상처 준 그 사람도, 설령 그가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결국엔 마귀한테 그렇게 당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본인은 모르죠. 수년 수십 년을 그렇게 악한 권세에 매여서 자기도 몰라요.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짓을 하는지. 이 메시지가 마음에 들려지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다독거리시면서 관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 내 삶과 내 가정에 더 이상 악한 권세가 충동질 못하도록 끊어내시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면 바로 자기 부인이 되는 삶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알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물과도 같은 깨달음을 주셨다면 그 깨달음 붙잡고 기쁨으로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7계명 간음하지 말라. 이 말씀도 예수님이 재해석하셨습니다. 같은 5장인데요. 제가 읽습니다.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간음죄는 마음에 이미 품는 생각과 마음에 품었던 생각과 눈으로 보는 것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으로 여자를 본 거예요. 남성들한테 하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간음하지 않았어. 행동하지 않았잖아. 된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재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보는 거잘 정리하셔야 돼요. 말씀을 살아내려는 몸부림치는 공동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람들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또 도움이 필요한 것과 섬김과 봉사로 인하여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는 곳, 그런 곳을 보셔야 돼요. 좋은 거 보셔야 돼요. 제가 출애굽기 속으로 볼때 작년에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강의 내용 꼭 들어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거 전해요. 13주 소그룹 하면서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듣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그룹 하는 동안 담임 목사님 설교와 은관교회 메시지를 주로 들으세요. 이렇게 말을 드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한 강단에서 선포되는 메시지를 들어야 교회의 스피릿, 교회의 정신을 공유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 온 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강단에서 듣는데, 이분저분 설교를 듣다 보면 좋은 말이지만 스피릿이 희석되는 겁니다. 설교 다 맞는 말씀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유튜브로 송출되는 메시지 치고 본인이 메시지가 설교로 나아가는 거, 방송으로 나아가는 거 알면서 함부로 준비하는 목회자 없을 거예요. 틀린 말 아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은강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한 스피릿, 한 정신을 공유하려면 여러분, 우리 강단의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같이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요, 재촉으로 인하여 절체절명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재촉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재촉을 대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많이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는 말 속에, 여러분이 재촉을 대하며 하는 말 속에, 내가 하는 그 말에 하나님이 나와 같은 생각하신다는 보장을 좀할수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엊그저께 리모델링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장로교회가 아주 좋은 전통이에요. 재직회, 당회가 좋은 정치를 만들면 재직회에서 가지고 같이 결론한 의견을 결정하는 겁니다.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했던 그 말에 하나님도 동의하신다고 여러분 보장할 수 있으세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강하죠.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 심지어 저 목사님은 내 생각과 달라. 서로 다른 마음으로 교회 재척을 대하시면 교회가 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재척의 문제로 성도들의 마음이 오열되었고 엘리베이터 공사 또 교회 리모델링 의견으로 우리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그 감정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기도하며 마음을 정하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겁니다.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시로 사랑 안에서 함께 행하는 겁니다. 설교 이해를 위해서 또 말씀드립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년 전에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애들이 싸우지 않으면 제일 행복할 것 같아. 집에 들어갈 때마다 싸우는 거예요. 애들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애들 싸우는 모습이 너무 좀 지겨웠습니다. 매일 싸우니까 싸워서 힘센 놈은 씩씩대고 힘 약한 놈은 울고 있고 이게 보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땐 집에 들어가기가 싫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도 똑같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지금 시끄럽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시끄러운 교회 아닙니다. 다만 이와 같은 서로 다른 얘기들이 깊어지면 반드시 마귀는 결렬된 틈으로 더 못되게 충동질을 해야 될 것입니다. 불광 5구역 재개발이라는 폭탄이 교회에 떨어졌고 재척이라는 폭탄이 교회에 떨어지면서 교회를 대하는 마음이 예전과 다른 부정하는 성도들 때론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셔서 지체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과 우리 은강교회로 말하면 불광동 지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며 마음의 거룩한 부담감에 불이 떨어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시면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간음을 다른 말로 하면 음란이겠죠. 하나님은 육체적 간음, 음란 행위와 똑같이 영적 간음, 영적 음란한 행동을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이 죄를 심각한 죄로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 하나님 마음으로 서로 하나 되어 주님 안에 사랑해야 되는데 내 사랑이 너무 커서 하나님 사랑보다 앞서가 교회 재척을 내 마음대로 휘짓부단했다면 그게 바로 영적 간음입니다. 회개하고 같이 기도하며 거룩한 교회로 나아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8계명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이 도둑질을 잘 안 하죠. 그런데 의외로 교회에서 도난 사고가 많습니다. 저도 사역하던 교회에서 지갑 한번 잃어버렸고 핸드폰 배터리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현대사회에서 도둑질도 많이 다양하죠. 직장에서 벌어지는 공금 횡령이나 회사 물건 개인 사유화하는 것, 남용하는 것, 또 뇌물 관련된 부분들, 탈세, 찾아보니까 탈세도 그렇죠. 노동자 임금 착취, 스파이 활동 다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관계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관계하면서 나타나는 여러분 상대방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것, 은근히 돈을 쓰게 하도록 하는 돈 도둑질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저작권 관련해서도 도둑질을 합니다. 이 죄가 중하지 않다고 여기고 뭐 남이 하는 거 나도 하지 뭐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남의 것을 자신의 것인 것 마냥 씁니다.
사용하는 게 뭐가 문제일까요?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문제겠죠. 여러분, 10계명에 9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는데, 목사님, 저는 사람의 거 도둑질 안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저도 압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서 누가 도둑질 하겠어요? 지나가다가 돈 10,000원 앞에 있어도 안 주워 가겠죠. 누군가 와서 찾아가겠지 생각하며.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도둑질 한거 없으세요? 우리가 드리는 십일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의 그 10분의 1을 드렸다고 해서 내 역할은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십일조를 드리기 전에 이 모든 재정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기도와 감사와 그 믿음의 상징 행위로 떼어다가 드리는 이와 같은 선행되는 신앙의 태도가 없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십일조 외에 어떤 헌금도 하지 않을 겁니다. 난 드렸어, 난 했어. 언제부턴가 우리 헌금 생활에도 율법이 고착화돼서 마치 이렇게 떼어내면 되는 것처럼, 아니죠. 날마다 매달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재정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 10분의 1을 떼어 주님께 바칩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 해보셨어요? 너무 오래돼서 자연스럽게 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직분 때문에 했다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재정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엔 잡히지 않습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인정하면서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의 관점에서 내게 주신 시간, 물질, 건강, 은사,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 없이는 그분은 하나님께 인색한 삶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어쩌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나는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올때 가지고 온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부모님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좋은 교회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살아갈 가족도 주셨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복으로 물질을 얻어 사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부르시면 온 그대로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우리의 소유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세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 신앙 고백이 되어지세요? 예. 다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 맡겨주신 거예요. 잘 길러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물질 나만 위해 쓰라고 주신 게 아니죠. 우리를 위해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물으실 겁니다. 내거 아니고 잠시 하나님 맡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청지기인 줄 믿습니다. 청지기예요. 공의롭게 질서 안에서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거, 이게 법정 용어인데요. 좀 가볍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우리 생각에 가벼운 생각으로 가볍게 하는 말들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고 가볍게 하는 말이 있어요. 말을 인식하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상대방을 가볍게 여기는 태도에서 나타나는 그런 행동이죠. 우리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있는데
하나님은 권세를 사용하도록 하시는데 잦은 거짓말, 가볍게 하는 말로 인해서 우리 입술의 권세가 떨어지는 겁니다. 거짓 증거로 이웃을 속이는 행동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래전에 부모님들이 이와 같은 거짓말을 자녀들에게 많이 시켰어요. 저도 당했습니다. 지금이야 다들 손안에 핸드폰이 있어서 그럴 일 없지만 집집마다 전화기가 있던 시절, 전화 오면 엄마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간부가 받아라, 받기 전에 아빠 없다 그래. 전화 받으면 여보세요? 아빠 안 계시는데요? 눈 하나 깜짝 하나. 그리고 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거짓 메시지가, 거짓의 영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는 거 아세요? 우리 눈에 안 보이죠? 악한 권세는 다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누가 최초로 거짓말했죠? 뱀이 하와를 찾아와 거짓으로 유혹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후에 하나님 가인에게 찾아와 아벨을 물어보실 때 기분 나빠하며 내가 어떻게 하냐고 거짓을 고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람들에게 진실되게 대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실을 계속 작동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능입니다. 이게 고장나면 그때부터는 돌이킬 수 없어요. 양심이 고장나면 끝입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켜서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고 말합니다. 난 안 그래, 안 그럴 수 있어.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한다는 거 지나친 욕심을 말하죠.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거나 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생기는 마음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내지 마라. 여러분, 선악과를 범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와 생각에 이겁니다. 하나님은 있는데 나 없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가인이 아벨을 살해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겁니다. 이것입니다. 나의 제사는 안 받았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은 거예요. 비교한 거죠. 마음에 일어난 비교가 탐내는 탐심의 시작이 된 겁니다. 주변을 보면 비교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가진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보다 더 좋은 거 갖고 있거나 더 많이 갖고 있거나 비교하는 거죠.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면 여러분, 탐심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선이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을 향하게 되면 그게 사람이든 물건이든 상관없습니다. 탐내지 말라는 주의 말씀은 사라지고 탐냄의 눈이 멀어 어떻게든 그것을 취하게 됩니다. 보세요.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웃의 집을 보지 말고 너의 집을 보라는 겁니다. 이웃의 아내 보지 말고 이웃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 무릇 이웃의 소유를 보지 말아라. 왜? 탐내게 되기 때문이다. 이웃이 소유한 그 어떤 것도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지금 너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방금 여쭤본 그 신앙 고백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딱 필요한 만큼 주신 줄 믿으세요? 그런데 왜 더 가지려고 이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이 가진 그거 나도 가지려고 비교하며 하나님 아는 다른 것들을 채우려고 하면 탐냄이, 탐심이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오늘 이것도 같이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 적어지시네요. 시대가 그렇습니다. 지난번 우리 중보기도 오셔서 말씀하신 강사 목사님도 그러셨죠. 회개 메시지 전하면
전하는 사람도 이상해지고 받는 사람도 이상해진다고. 근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세요. 오늘 이따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만 기도할 겁니다.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를 같이 기도할 건데, 먼저 말씀에 대해 기도할 때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저의로운 마음에 있는 걸림이 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하며 거룩함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 손에 이렇게 소유권을 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사용권을 주신 겁니다. 사용하라고 주신 겁니다. 잘 쓰고 잘 사용하도록 하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여러분, 지난 그 십계명 설명드리면서 이 계명을 주신 이유가 두 가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이 십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이 지키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구원이고 하나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1부터 10계명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 들어가기 원합니다.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마음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의 마음을 지켜라. 2계명, 너를 위하여 우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행동과 관련된 거죠. 행동을 통해 우상으로부터 몸을 지켜라.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입을 지켜라. 이것도 행동과 관련된 거죠. 4계명, 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한 삶을 지켜라. 이것도 행동과 관련된 거죠.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도 행동과 관련된 겁니다. 6계명, 살인하지 마라. 이것도 행동과 관련된 말이죠. 7계명, 간음하지 마라. 행동이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이것도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제9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것도 행동과 관련되어져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입을 지켜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뭐예요? 마음과 관련되어 있죠. 너의 마음을 지켜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우리가 관계하며 그들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게 뭐예요?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고, 마음을 지키면 생각이 지켜지고 동일하게 행동도 지켜진다는 겁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델로 삼고 표본으로 삼아 기준표로 삼아서 거룩한 삶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